네, 토론회가 이제 막바지입니다. 끝으로 후보자들의 마무리 발언을 듣겠습니다. 각 후보당 30초씩 드리겠습니다. 먼저 김지수 후보입니다. 네, 오늘 하루 자신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뛴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, 어머니, 포기하고 싶은 하루를 버티는 우리 미래들, 오늘이 공정하지 못하고 차별받는 모든 시민 여러분, 하지만 우리 내일 희망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는 멋진 국민 여러분, 그 희망의 작은 불씨를 만드는 정치를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 정말 고생하셨습니다. 네, 다음은 김두관 후보입니다. 토론 잘 보셨습니까? 국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과 현실을 직시하는 차가운 머리로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. 민주당의 다양성과 역동성을 살려서 지방선거 대선에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함께 해 주십시오. 국민을 늘 숨기면서 함께 하겠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의 마무리 발언입니다. 국민 여러분, 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는 것은 정치가 할 몫입니다. 그리고 정치는 종합예술이라고 했습니다. 없는 길을 만드는 것이 정치입니다. 국민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나라의 미래에 역량을 투입할 의지가 있기만 하면, 그리고 능력이 있기만 하면 지금의 이 어려움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.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야 합니다. 변화되는 상황에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민주당, 저 이재명이 꼭 만들고 싶습니다. 네, 긴 시간 동안 세 후보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. 시청자들께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궁금합니다. 민주당 차기 당대표의 정책과 비전, 리더십을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.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. 저는 내일 오후 5시 30분에 5대0 라이브를 통해서 찾아뵙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